스냅프 그리고 배는 더 조심하시고. 너무 어려워. 너 못하겠어. 포트로 갈아타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탁 있냐? 저반하고 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자 나가자. 자 나가자. 네. 그러면 야야야야야야 너 여기 잡아. 첫 번째 스키퍼. 자 이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루들한테 스키퍼는 자 이안 준비. 자 이제 스키퍼 땡크를. 지금은 누구부터 놔줘야 돼요? 다음 아니 얘가 뭐지? 수상맨부터 답시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쓰는 거. 쓰는 거. 그래서 배 잡아주세요. 배 잡아주세요. 누가? 밀어주면서. 오케이. 자, 일단 놓고 천천히 밀어보세요. 더 밀어보세요. 더. 됐어요. 오케이. 더 그리실 수 있겠죠? 핸드. 확 돌려. 네. 저번 준비. 준비 다 됐어요. 선장님, 준비 다 됐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크루들 고생하고 있어. 난리. 크루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 스키퍼 명령을 내려줘야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더 당겨주세요. 스턴 아니 이게 뭐지? 스턴. 아 스턴 좀 풀어주세요. 바우 잡아당기세요. 고생이 많구만. 오케이 묶으세요. 그냥 됐으니까 그냥 대충 묶으라고 하는. 자 클립트 할게요. 클립트 하실게요. 선장님이 클립트 하래요. 클립트 하세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포트윈 치면 뭐 해야 될까요? 빨리 와서 해주세요. 승선하세요. 자, 잘부터 잡게요. 자, 사이즈 잡고. 이야, 저번에 먹으니까 얼음 나왔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날도 사실 배 영향력이 커요. 자, 계류줄 두고 가셔야죠. 계류줄, 바우라인 계류줄. 선생님 손에 그렇게 잡지. 항상 줄을 굽는 습관들만 이게. 바우라인 쪽에 가서 포트 윈치맨 횡담에는 저희 가서 대기해 주셔야죠. 계속 내리고요.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돼요? 자, 어디에 될까요? 거기가 아니라 저 앞에다가. 이거 풀어주세요. 아니죠, 거기 걸어놓고 해야지.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출근하면 이렇게 느슨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짧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짧게 돼 있죠.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 우리 장비 말이에요. 우리 장비 말이에요. 그때 완전 반대쪽 그래요. 반대쪽. 그 말고 반대쪽으로. 다음에 들어주세요. 근데 분명히. 자, 요트 기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류장에는 이런 주유소가, 요트용 주유소가 있는데.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오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이트 안 하도록 천천히 넣어요. 입을 때 다리부터 이제 넣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까먹었어요. 자, 오늘
교육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 얼른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집이 어디야? 요트를 쭉이야. 아, 이거 아주 좋아. 요트에서 자고 교육받고 먹고 자고 교육받고 3일을. 야, 이거는 아주 최고의 교육이네. 그러게, 너무 좋은데 비도 적당해가지고. 이럴 때 배 타고도 나갔으면 좋겠지만 아직 면허가 없는 관계로. 그리고 언제 뽕크벨 먼저 면허 따네? 그리고 내가 먼저 면허를 따네요. 뽕크벨 없으면 전 못 타요. 그리고